황유미 선수가 페어웨이로 잘 보냈습니다. 256m. 이어서 강신실의 티샷. 강신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는 드라이브의 정확도가 굉장히 좋고요. 거리도 멀리 갑니다. 그렇죠. 와, 정말 자, 멀리 가네요. 10m, 한 5, 6m 정도인데요. 지금 황유미 선수를 앞섰어요. 이번 대회에 정말 안정감 있는 샷을 보여주고 네. 있는 방신실.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네. 드라이버도 그렇고 아이언샷도 그렇고 퍼트가 좋아요. 롤이 굉장히 좋습니다. 방신실 선수는 오른쪽. 저는 그런 데리가 벗을 남기게 되는데. 많지 않습니까? 자, 들어가면 선두가 자, 바뀌죠. 이거 지금 중요한 내리막이에요. 와, 방신실이 먼저 성공합니다. 이번 대회 퍼팅이 좋다고 계속 저희가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첫 홀부터 자신감 자, 있는 버디펏. 지금 같은 퍼트도 저게 쉬운 퍼트 아니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경사가 한 홈 정도 거리에 휘는 정도가 됐거든요. 한 톱 정도 되는데 그거를 성공시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임진희 선수 거리 거리 오와 오늘 임진희 선수가 그린 주변에서 연습을 하는데 이미정 선수 이번 대회 그리고 조류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버디 퍼트 들어가요. 네. 이미정 선수 이제 서서히 샷을 끌어 샷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남은 대회에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 이미정 선수. 이제 이번 홀 파5 홀입니다. 첫 홀에서는 이미정 선수가 티샷도 멀리 갔죠. 세컨 샷도 그린에 뒤쪽이었지만 가까이 붙였죠. 네. 그리고 퍼트도 원퍼스로 끝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세 박자가 방지 선수가 조금 더 나은 첫 홀이었어요. 맞아. 이번에는 페어웨이를 놓친 네. 방신실. 그러나 러프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220m. 치고 나서 지금 밸런스를 딱 잡았는데요. 올라가서 노렸는데요. 와, 거의 다 왔어요. 이러면 이제 굉장히 편한 어프로치가 남았거든요. 네. 입구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샷 거의 그린으로 그러네요. 왔습니다. 오른쪽이 살짝 높습니다. 같은 러닝 어프로치예요. 오, 좀 더 가야 되는데. 네, 이것도 버디 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임팩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어요. 두 선수 다 샷이 굉장히 좋네요. 버디 펏. 방신실 놓치지 않네요. 놓치네요. 와, 방신실 연속 버디. 자, 두 골 연속 버디예요. 대단한 기세를 초반에 보여줍니다. 임팩트 공을 치고 나서도 공은 공이 있었던 위치를 딱 보지 않습니다. 임팩트 하고 나서도 공이 퍼터 페이스를 떠나가고 나서도 그 공이 있던 지점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승현 이번 홀 세 번째 샷. 이번 홀의 홀의 위치도 오른쪽 앞쪽입니다. 앞쪽에서 약간 뒤쪽인데 굉장히 편한 위치예요. 좋아요. 좋은 위치예요. 사실 저 위치에서는 앞쪽에 있는 벙커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홀 중에 하나예요. 이승현. 자, 버디 들어가네요. 나이스 버디. 아, 2점 추가하면서 단독 3위. 선두와 4점 차 추격하는 이승현. 오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핀. 홀이론 상품이 걸린 홀입니다. 상품 벌써 김혜림 선수가 가져갔죠. 가져갔네. 오, 이야, 좋은 위치에 가네요. 빈 방향으로 정말 좋은 위치에 갔습니다.
오늘 자신감이 있네요. 네, 저 위치는 또 버디가 있는 홀의 위치예요. 네. 들어가면 6점 차 더 달아날 수 있습니다. 자, 오르막의 오른쪽이 높아야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와, 또 들어갑니다. 이야, 엄청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4, 파5, 이제 파3까지. 완전히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네요. 달아나네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당신 선수는 네, 앞으로 남은 홀들 편안하게 갈 수 있고요. 이제는 황유민 선수가 급해집니다. 이 재밌는 거는요, 이소미 선수의 스윙 코치. 오, 나이스샷. 이야, 나이스. 굿샷. 이소미 선수나 황유민 선수는 네. 한현희 감독 같은 코치 밑에서 레슨을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제 방신 선, 자, 좋은 샷이죠? 홀인원이 나올 뻔했습니다. 바로 5점이 될 뻔했어요. 들어갈 뻔했죠. 아, 분위기를 바꾸는 이소미. 어제 방신 선수가 만약에 17번을 이글 하지 않았더라면은 바로 앞쪽 경기를 해야 되고, 이승현 네. 선수도 한현희 감독 밑에서 경기를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이소미. 점수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네, 첫 버디가 자, 나왔죠. 그래서 이제 또 처음 시작했던 네. 그 점수로 돌아갑니다. 티에 가서 다시 샷을 네, 했던 기억이 있는 롤이에요. 네, 롤스토리 됐어요. 네, 괜찮아요. 약간 오른쪽으로 가지만 괜찮습니다. 그 나무 그러니까 이, 어딘가에 지금 이소미 있어요. 선수 공이 네. 걸려 있어요. 아마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전홀 버디의 기운을 이어가게 될지요. 두 번째 샷. 좋아, 이소미. 네, 그 버디 하나로 지금 자기의 네. 그런 흐름을 가져간 겁니다. 역시 버디 하나 네. 분위기를 바꿉니다. 후반에 자, 이소미 선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위치예요. 오르막에 오른쪽 안쪽 들어갑니다. 이소미 연속 버디. 오호호. 자, 이게 이제야 챔피언 조 다운. 네. 운 좋으신 분은 이소미 선수 공을 주울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급한 마음을 황규민 선수는 이제 잘 제어를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 뭐 아직까지 충분히 시간은 있어요. 아, 좋은데요. 네. 과감하게 노리죠. 바로 넘어갑니다. 멀리 왔습니다. 예, 그리고 멀리 페어웨이. 지금 뭐 정타 마저 왔고 방지 선수는 지금 약간 실수했지만 거의 비슷한 거리예요. 그 정도로 방지 선수의 그런 거리가 상당히 나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황유민 선수가 이번에는 249m. 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일단 앞쪽이죠. 오르막 퍼스를 남겼어요. 굉장히 좋은 위치. 자, 자, 이게 오르막 퍼시거든요. 왼쪽이 있어요. 왼쪽에 공 하나 정도입니다. 반드시 버디가 자, 필요한 순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리고 경사입니다. 들어갑니다. 쫓아가죠, 황유민. 와, 이 하나가 자, 정말 필요했거든요. 네, 이거로 인해서 이제 다시 리듬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그렇죠. 황유민이에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버디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은 이제 마음도 편해집니다. 일단 버디 한국으로. 자, 다음은 권선현 선수죠. 7번 홀이에요. 홀 왼쪽 앞쪽에 홀이 있습니다. 나이샷. 네, 네. 아주 좁은 공간에 떨어뜨렸죠. 네, 좋은 기회를 만들었네요.
작년 올해는 뒤쪽으로 티를 옮겼습니다. 권서연의 버디펏. 네, 좋습니다. 2점 추가하면서 공동 5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방실도 네. 오른쪽. 네, 이것도 러프 쪽이에요. 페어웨이 러프고 사이 약간 걸린 듯한데요. 일단 뭐 이 페어웨이에서는 선수들이 순결과 역결을 잘 봐야 됩니다. 순결일 경우에 이번 대회를 보면은 아버님의 조언을 잘 듣고 경기하는 방실시 선수예요. 97m에서 방신실 완벽하게 프렌즈에 떨어뜨려서 네. 스피드를 죽인 다음에 그린에 올리는 완벽한 샷입니다. 이야, 좋네요 정말. 아, 네. 바로 기회를 또 만드는 방신실. 조금 쪽에 잘 떨어뜨렸습니다. 대략 보실 때 거의 변화가 없어요. 홀의 왼쪽 안쪽입니다. 충분히 성공 확률이 높은 위치고 높은 경사입니다. 와, 또 성공하는 방신실. 여기서 2홀에서 3점 차이가 납니다. 지금 버디가 4개예요. 보기 하나에. 와, 황유민 선수는 한 점 잃고 방신실 선수는 2점을 추가하면서 남은 홀 다 공격적으로 노려야겠습니다. 가야죠. 박현경. 네. 오늘 뭐 샷감 좋고 퍼트감 좋아요. 좋아. 네. 박현경 선수 버디 나도 좀 몰아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오늘 되는 날이에요. 자, 5분 홀이죠. 네 홀이 남아있는 박현경. 자, 오르막에 거의 변화가 없어요. 스트레이트 퍼십니다. 아, 스피드가 좀 부족했네요. 네. 라인을 잘 봤는데. 어디 하나 더 하면 지금 30포인트대로 가는데. 맞습니다. 네. 김수지 10번 홀 세 번째 샷. 오, 나이스 샷. 오늘 10번 홀 굉장히 앞. 김수지 선수가 점수 추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이스 버디. 네, 네. 2점, 2점 추가해요. 오늘 버디 두 개 보기 하나네요. 네. 10번 홀. 박현경 선수는 6번 홀에 있습니다. 세 번째 샷. 이 샷 조금 짧았죠? 이번엔 거리가 네. 있네요. 자, 박현경 선수의 버디퍼시죠. 굉장히 거리가 네.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익산에 따라. 정말 엄청난 소리가 들리죠. 뭐 이게 첫날부터 지금 뭐 많은 갤러리들, 뭐 친지분들, 뭐 큰아버지, 큰어머니 다 모여서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박혜은 선수가 그런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네요. 네, 이런 이 대회 체리티 존이 있는 홀이죠. 네. 33m 파4홀 방신실의 티샷입니다. 네. 방신 선수는 네. 약간의 드로우샷을 구사하는 선수예요. 오른쪽에 또 하늘을 보죠. 하늘 많이 보네요.
당신 실. 자, 이 정도 거리 샷을 이번에 잘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죠. 나이스. 와, 당신 실 선수 잡기 쉽지 맞췄네. 않겠습니다. 네. 아주 편안하게 경기합니다. 페어웨이 네. 지키고 그린 올려서 들어가면 9점 차. 오, 좋았는데요. 끝으로 빠지네요. 네. 황희민 선수도 그렇고 두 선수 다 지금 경사를 왼쪽을 많이 본 거예요. 자, 강신실 선수 전반에 놀라운 경기력 보여줬죠. 이다현 선수 세 번째 샷. 이다현 선수 뭐 첫날과 셋째 날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오늘 이다현 드디어 한국이 나왔습니다. 나이스 파티. 이번 대회 지금 이 4라운드 느낌이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편한 경기네요. 박현경 선수의 7번 홀이에요. 7번 홀 왼쪽 앞쪽에 홀의 위치입니다. 이것도 좋은데요. 또 기회 있어요. 지금 2조 갤러리 가신 분들은 신났어요. 살짝 내리막. 그리고 박현경 들어가면 단독 2위.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좀 짧아요, 짧아. 라인홀을 네. 마무리합니다. 네, 선두 최전선 박현경 두 홀 모두 버디를 만들고 좀 지켜봐야겠어요. 샷이 지금 그래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지금 거리는 나지 않았어요. 네. 그런 경사가 지금 있네요. 왼발이 약간 낮은 그런 경사인데요. 219m 남아 있는 방신신. 러프 쪽에 약간 러프 쪽이면서 스피드가 죽으면서 지금 네. 거리 확보가 안 됐거든요. 자, 방신이 선수는 러프에서 공략을 합니다. 떨어뜨리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좀 지나왔죠. 네, 굉장히 높은 탄도. 그렇죠. 일단 그린에 떨어뜨렸어요. 자, 이건 뭐 충분히 내리막이고 이런 펀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들어갑니다. 버디 성공합니다. 여기서 좀 좁혀야 되는 점수를 좁혀야 되는 황민 선수가 좁실 못하고 방진 선수가 또 달아납니다. 네, 확실하게 달아난 네, 방진신. 열 번째 중요한 홀인데 9점 차를 만들어 버립니다. 방송을 하죠. 김수지. 버디가 들어갑니다. 네, 나이스 버디. 결국 순위 올라옵니다. 박현경 8번 홀 버디 퍼트입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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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넣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래도 마지막 오늘 날이죠. 지금까지 16점입니다. 오늘 16점으로 지금 권서현 선수가 12번 홀에 있습니다.
15호들은 정중앙 앞쪽입니다. 네. 버디 들어갑니다. 나이스 버디. 네. 권서영 공동 4위. 오늘 좋은데요. 오늘 4개 버디예요. 좋습니다. 보기 2개. 이미정 선수의 버디 팟. 들어갑니다. 이미정. 좋은데요. 점수를 계속 추려하고 있어요. 파3 홀에서만 네. 점수로. 파5 홀 3개가 지나갔는데 네. 점수를 못 줄였죠. 박현경 마지막 홀에 있습니다. 들어오죠. 잘 봤어요. 정말 거리가 있습니다. 네. 좀 더 공부하고 연습해야 될 샷이 저렇게 왼쪽으로 계속 가는 드라이버 샷을 좀 어떻게 좀 해야 됩니다. 버디 시도. 오 마지막. 예. 와 박현경. 그래도 참 저력이 있네요 박현경. 익산의 딸이라고 지금 뭐 플랜카드가 엄청 붙어 있는 익산의 홍보대사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마지막 날. 그래도 박현경 이름을 익산에 남기고 사네요. 오늘이야. 이게 뭐. 16점을 추가하면서 공동 2위로 대단해요. 마무리합니다. 네. 마지막 주에서 저렇게 긴 퍼스를 파세이 퍼스를 남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뭔가 오늘은 잘 풀리지 않고 있어요. 오 나이스 샷. 오 방향 좋아요. 최예림. 와 자동차가 걸려있는 홀이죠. 그리고 최예림 선수는 탭핀 버디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 버디. 네. 전반이 좀 좋지 않았는데요. 그렇습니다. 9번 홀 더블 보게 했는데. 그린 위에서의 승부였지 않습니까? 이제 12번 홀. 12번 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많이 꺾여 있는 홀이에요. 네, 이소미의 티샷 좋습니다. 이 홀도 이제 페어웨이 중앙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까지 거리가 254m 거리입니다. 이소미 두 번째 샷. 이소미 선수 지금 계속해서 샷이 좋습니다. 이 홀도 경사가 굉장히 심한 그린입니다. 이 홀도 뒤쪽으로 내려오면은 버디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 홀도 무조건 앞쪽에서. 이소미 들어갑니다. 연속 버디 기록하는 이소미. 어제 후반 4홀 연속 버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연속 버디 시동을 걸었습니다. 쪽 팔에다가 암락부터 암락부터 이제 이게 또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아침에 하는 얘기가 이제는 최예림 선수 버디 퍼. 좋죠. 14번 홀. 좋아요. 또 들어가네요. 전 홀 버디 이번 13, 14. 오, 12번부터 세 홀 연속 네. 버디였네요. 흐름을. 5홀 남았거든요. 김민별 14번 홀. 후반에 힘을 내네요. 내리막 퍼시고요.
왼쪽 홀의 안쪽입니다. 많은 변화는 없어요. 나이스 버디. 카메론 2점 받고 7위로 들어오네요. 4패드로 들어오네요. 자 이제 10 14번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져 있는 홀입니다. 이것도 12번 홀과 거의 비슷한 모양의 홀인데 굉장히 좋은 샷이었어요. 자, 이소민 선수도 이제 뭔가 하나 보여줘야 됩니다. 이소민 선수는 58도 웨지입니다. 괜찮아요. 네. 앞쪽이죠. 백스윙 할 때 조금 그 프렌즈가 잠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오른쪽이 약간 높아요. 백스윙 할 때 그 뒤쪽 프렌즈가 조금 부담이 되지만 굉장히 짧은 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소미 들어갑니다. 이야. 추격하는 이소민. 와, 이게 지금 후반에 들어와서 세 개 버디예요. 자, 이제 좀 방진 선수를 조금 위협하는 한 조에서 편하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들어갑니다. 역시 이소민이네요. 신실 선수의 티샷. 드라이버로 공격하죠. 네. 전혀 뭐 지금 네. 견제해주는 선수가 없으니까 뭐 그냥 멀리가요. 자기만의 경기 뭐 연습하듯이 제 느낌이 네. 맞는지 모르지만 연습하듯이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신 선수인데 오늘 마음 편합니다. 지금 네, 네, 마음 짧은 거리에 네, 마음 편해 좋아요. 오늘 위치가 네. 좋습니다. 웨지샷도 잘 되고 있는 방신실이죠. 아, 네. 뭐 도저히 뭐 할 수 없네요. 지금 두 선수가 그렇게 잘 붙여서 좀 약간의 내리막이에요. 이것도 오른쪽이 살짝 오른쪽 홀 안쪽이에요. 이게 또 돌아서 들어갑니다. 이러면은 이야 이거 참 세 명의 선수가 다 버디를 해버리니까 그 점수 차이는 또 그대로 유지가 되는 네. 거예요. 이 홀도 왼쪽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꺾인 홀인데요. 이번에 이거는 약간 오른쪽인데요. 드라이버로 티샷을 한 황유민 페어웨이 좋습니다. 야 정말 주위에 둘러싸 있는 갤러리들 엄청 오 나이샷 그 좁은 공간을 비집고 네. 들어갑니다. 사실 황유민 선수 샷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그린 플레이가 잘 안 되고 있죠. 기회를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황유민 선수가 다른 때보다도 이 프리샷 퍼 루틴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일단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계속 놓고 다시 그 가는 라인이 있는 것을 조종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확신이 안 서는 날이에요. 자 오르막에 하나 넣어야 됩니다. 들어가네요. 오랜만에 나왔어요. 야, 답답했죠. 살짝 웃는데요. 네. 아, 주먹을 살짝 쥐어 보이는데 네. 힘을 낼 수 있는 버디가 나왔습니다. 이소민 선수가 황유민 선수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나란히 2점씩 추가했고 방신실 선수도 자, 기회가 있습니다. 방신 선수는 지금 저 위치에서 김수지 들어가요. 예, 들어가네요. 들어가기 전에 김수지 선수는 항상 확실히 선수, 있으면 네, 네, 주먹을 쥐죠. 자 이러면은 17번홀 또 버디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글의 가능성도 이러면은 김민별 이제 15번홀 굿샷 굿샷 저 빼통나무 네 좋습니다 강해요. 자, 이게 또 들어가면은 2점 획득입니다. 네. 살짝 역경사예요. 버디 퍼트.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나이스 버디. 좋습니다. 이제 29점 공동 6위가 됐습니다. 40점대에 먼저 오르게 됩니다. 자. 17번 홀 세 번째 샷 오늘의 홀의 위치 굉장히 편해요 왼쪽 주광이에요 자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좋습니다. 그런 길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 찍고 지나가셔야죠 네 사진 찍어야죠 김수지 선수 아우 나이스 버디 네, 버디예요 네 이제 30포인트가 됐어요 30점 공동 4위. 야, 후반에 4개 버디, 17번 버디 하네요. 김수지 마지막 홀입니다. 자, 버디 퍼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오르막이에요. 네. 오르막의 오른쪽 안쪽입니다. 들어가면 3위가 됩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나이스 퍼. 김수지 선수 이야, 3위, 이렇게 선수가 3위로. 와, 이게 또 이런 후반에 한 다섯 개. 네. 좋습니다. 자, 아, 조금 더, 더 네.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소미 선수 버디 퍼트입니다. 자, 들어가면 좁혀 가는데요. 이소미. 우와. 우와. 이야, 끝으로 살짝 지나가네요. 정말 좋은 퍼트였습니다. 아, 노려야 하는 17번 네, 홀 왔죠? 17번 홀. 17번 홀이 참 흥미진진한 홀이에요. 일단 이 홀이 1, 2라운드는 496m에서 3, 4라운드는 454m로 줄어들어서 경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승부를 내라고 지금 홀을 줄여놨어요. 네. 이글도 나왔고 오늘 이글 두 개 나왔죠? 세 개 나왔어요. 세 개 나왔습니까? 또 김민선 선수까지 하면서 김민 선수가 또 세 개 했네. 네. 두 번째 샷. 자, 연으로 갑니다. 169m. 네, 5번 아이언. 아, 클럽을 놨는데요. 자, 약간 오른쪽. 네. 거리 맞았어요. 방향이 좀 아쉽네요. 오, 좀 강했죠.
2조에서는 이 글이 안 나오네요. 자꾸 애매한 경사래요. 지금 뒤쪽에서 내려오는 경사는 있는데 또 김민변 선수 앞쪽에 하나의 약간 언덕이 있거든. 그 언덕 때문에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경사도 있고 이 참 마주치는 경사이기 때문에 이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경사가 있을 거예요. 앞쪽에 있는 언덕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네, 와, 들어갑니다. 김민별. 역시 뒷심. 마지막 경사 잘 봤네요. 네. 야, 이거 보세요. 정말 김민호 선수는 정말 마지막 날, 마지막 그 나인, 백나인에서는 참 많이 줄여요. 네. 매대에 보면은 그 굉장한 통계일 겁니다. 그것도. 권서연 선수는 마지막 홀. 방향으로 공략을 했죠. 잘 마무리하면 시즌 처음으로 톱10 그러네요.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위 권서연. 자, 마지막 볼이 네, 마지막에 점수를 얻지 못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탑10으로 네. 경기 마치면은 좀 상금 획득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시드 했지. 아, 첫날부터 아이언으로 세컨샷을 했잖아요. 496m에도 아이언샷 공략을 했었는데 2홀에서는 3라운드 내내 점수를 챙겼던 방신실 잘 나왔습니다. 어제 이글의 기억이 있는 방신실 밀리죠. 올라오나요? 앞쪽이에요. 네. 뒷바람이 불고 있고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막판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네요. 다음 주는 또 상상인 한국경제TV 오픈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죠. 시즌 29번째 대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경사까지 잘하는데요. 네. 방신실 왼쪽에 있는 언덕의 경사 네. 보고 왼쪽으로 쳤죠. 야, 완벽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마지막 조에서 저렇게 침착하게 자기만의 경기를 펼칠 수 있는 네, 2점을 또 추가하면서 43포인트 오늘 6개 버디입니다. 7개 버디죠. 오전에 김민호 선수는 드라이브를 잡지 않았어요. 네. 이 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는 홀이죠. 이 홀도 왼쪽으로 티샷 미스가 많이 나온 홀입니다. 김민변 선수 같은 경우도 드라이브 거리가 12위 248야드가 나가는 선수예요. 네. 거리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루키 빅3 보면 이제 마지막 홀 김민별 황유민과 나란히 공동 4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조금 더 왔으면 네. 그럴 텐데 지금 경사가 지금 있는 위치가 약간 높은 곳에 떨어졌거든요. 조금 더 앞쪽으로 김민별 성공하면 3위 마지막 날 잘해요. 이야, 잘했습니다. 전반에 안 나오던 버디가 네, 정말 그 마지막 날 네. 그런 통계가 아마 있을 거예요. 마지막 날 전체 투어의 네. 평균 타수 이를 하면은 분명히 분명히 탑5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후반 홀에만 그러니까. 버디를 몰아쳤네요. 추격을 했던 이소민인데
후반 흔들림 없는 경기를 보여줬던 방신실. 이제 9포인트 차 선두로 마지막 굴러 왔습니다. 네, 좀 편안한 마음으로 티샷을 할 수 있겠어요. 참 근데 이번 대회는 네. 정말 이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이 원하는 그런 선두가 마지막 날이 되네요. 보면은 네. 방신실, 김수지, 김민별, 황유민, 장타 선수들이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원래 이제 이 방식은 정말 장타 선수들이 유리한 그런 방식인데. 253m 같고요. 이소미. 이번에 선두그룹 선수 거리가 나가는 선수들이에요. 방신실, 이소미, 김수지, 김민별, 황유민 다 지금 보면은 드라이빙 거리가 방신 선수가 1위죠. 황유민 3위고 네. 김수지 선수가 8위에 올라와 있고 김민호 선수가 11위거든요. 톱5가 다 장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첫째 나 첫해 둘째 해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 이 홀도 왼쪽으로 많이 갔던 황유민 선수인데 이번에도 안홀도 이번에도 왼쪽이에요. 예. 많은 선수들이 이 홀은 또 왼쪽으로 가고 있죠. 가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휘어져 있는 홀이기 때문에 이소미 선수는 자신만의 플레이로 그렇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단독 2위를 지켜야 됩니다. 일단 보기를 하더라도 단독 2위예요. 33점 되면은. 좋아. 그래도 뭐 첫날 성적에 비하면 이소미 선수가 지금 굉장히 첫날에는 마이너스 1점이었어요. 네. 황유민의 두 번째 샷. 네, 괜찮은 위치예요. 두 선수 다 오막 팟을 남기게 되는데 오른쪽이 높은 오르막이에요. 두 선수 다 좋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은 뭐 어느 누구라도 이 방신실 선수를 이길 수는 없는 그런 방신실 선수의 정말 경기 내용이었어요. 아, 이것도 올라오는 거 보세요. 앞쪽에 떨어뜨려서. 오늘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이제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방신실 마지막 버디펏. 박 선수는 1라운드 때부터 첫날 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정말 굉장히 편하게 티샷, 아이언샷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된 그런 대회였습니다. 네. 이소미 마지막 버디 시도. 마지막 이소미. 네. 8호 마무리하겠네요.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치는 이소미. 뭐 첫날 마이너스 1점 점수 하나도 못 해서 정말 2, 3라운드 4라운드 치고 올라가서 네. 단독 2위로 끝냅니다. 네. 이거 대단한 거죠. 버디펏. 네, 황유민 선수는 퍼티 아쉽죠. 네, 속 아쉬운 퍼시. 네, 저는 마지막 홀까지 네. 알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저는 이게 계속 이제 그 막하막해 막상막해 경기에 펼쳐다가 네. 17도 홀에서 무슨 큰 정말 하나의 함성이 나오면서 네. 경기가 좀 이런 마지막까지 가는 그런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방신실 선수가 그만큼 1, 2번 홀 그러니까, 초반에 기선제압을 네. 잘했죠.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네, 두 선수도 대단합니다. 홈을 나누는 네. 모습이 참 훈훈하네요. 그리고 황유민 선수가 축하도 보내주는데요. 방신실 선수가 시즌 두 번째 우승에 성공합니다. 아, 불만이 뜨네요.
네, 자, 첫 대회 우승할 때만 해도 풀시드가 없었던 방신실 선수 그 대회로 풀시드를 얻게 됐고 이제 두 번째 우승까지 성공하네요. 축하 정말 많이 받는데요. 물에 꽃까지 뿌려주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또 꽃을 얹어주세요. 네, 이지연 세븐 선수도 또 국가대표 동기 선수인데 많은 축하를 네. 보내주고 있습니다. 동부건설 한국토지신탁챔피언십 방신실 선수가 시즌 두 번째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소미 선수가 준우승, 김수지 3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우승자를 빼놓고 순위 변동 정말 많았는데 김민별, 황유민 선수가 4위, 박현경 선수 오늘 대단했죠. 오늘 대단했어요. 네. 네, 16점을 몰아치는 뒷심을 보여줬습니다. 박민지 선수도 오늘 좀 뒤늦게 10점. 시동이 네. 걸렸어요. 그렇죠. 10점 추가하면서 공동 15위로 마무리합니다. 이채은 선수 13포인트 획득으로 공동 15위로 끝내게 됐고요.